있어요. 그런데 미술을 너무너무 좋아해서요. 학예사 시험에 합격을 하여서 오늘처럼 무대에서 여러분들에게 음악과 미술을 재미있게 들려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트렌드가 직관적인 거라고 해서 제목을 굉장히 직관적으로 이제 지어보았어요. 프리다 칼로 기타 첼로. 허리를 관통했기 때문에 척추도 부스러지고 갈비뼈, 또 쇄골, 어깨 모든 뼈들이 으스러집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프리다 칼로는 이 아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레에게 편지를 씁니다. 어레야, 나는 디에고가 너무 싫어서 이제 이별을 해야겠어. 그렇지만 내가 유일하게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라고 너가 알지? 굉장히 강인한 여성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마지막 일기에서 느껴지는 게 프리다 칼로 또한 다시는 돌아오고 싶지 않을 만큼 이 삶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데요. 이 프리다 칼로 또한 특별한 인간이 아니고 매일매일 고통과 싸우는 우리와 같은 보통 인간에 불과했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준 대목이고 또 오늘 락셸 디샹이라는 아티스트 있잖아요. 그분이 어떤 쓴 글인데 내가 작품을 만드는데 시간을 쏟지 않고 내 삶 자체를 예술로 만드는데 시간을 쏟은 것에 너무나 만족한다 라고 남겼어요. 우리가 꼭 작품을 만드는 행위가 아니더라도 내 삶을 예술로 만드는 행위만으로도 오늘날 우리가 예술가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공연을 하는 오늘 저희나 오늘 공연을 보러 오셔서 오늘 하루 예술적인 하루를 만드신 여러분들이나 다 예술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 예술적인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